1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 안 돼요. 자, 일단 문제에서 나온 첫 번째 조건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이냐, 요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일단 알 수 있는 게 이거 뭐야, 분모 1 집어넣으면 명되니까 분자도 1 집어넣으면 명될 거야, 맞지? 따라서 f1 이꼴 얼마다, 이거 0이다. 두 번째, 미분계수 정리하면 f'1이 얼마다, 4다 라는 조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gx 위에 0,g0의 접선의 방식 구하래요. 어차피 접선의 방식 구하려고 그러면 gx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x가 0일 때,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뭘로 구하는 거야? g'0을 구하고 싶은 거죠. g'0인데 이게 역함수의 미분이니까 f'g0분의 1이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기울기예요, 기울기. 이해됩니까? 근데 g0 이꼴 y가 0일 때 x가 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얘는 f 프라임 뭐가 돼요? 1분의 1이 되고요. 맞나요? g0이 1이니까요. f 프라임 1이 4니까 얘는 4분의 1이 돼요. 이 말은 기울기 이꼴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거죠. 그럼 식 만들어보면 y는 4분의 1에 x-0 더하기 g0이죠. 접점. 맞죠? g0이라는 말은 y가 0일 때 x가 뭡니까? 잖아. 근데 g0이 아까 1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 1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이겠죠. 문제에서 두 개 더 알아있기 때문에 답은 1번 맞나요? 2번 0부터 2파이까지 범위 안에 fx가 있는데 이 fx가 x축에 접하면서 곡선 fx의 변곡점의 개수를 물었네요. 자, 일단 이 그래프가 뭔지 몰라도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는 말은 프라임 값이 0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맞지? 그 값을 가진 지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미분해보자. f'x는 4 플러스 a sin x분에 얘 미분하면요 a cosine x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게 0 되는 놈은요, 이게 0 되기 위한 그 값 가지기 위한 놈은 코사인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a가 지금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시합시다. 우리 부호 정리하는 거니까 코사인 값이 0 되는 놈이야. 이거 0 되기 위한 x의 값은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봐. 코사인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0 되는 놈이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니까요. 2분의 3파이니까 뿔맛뿔이란 말이야. 맞나요?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죠.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범위가 이게 0이고 이거 대충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2파일 거고 당연히 얘가 2분의 파일 거고 얘가 2분의 3파인데 문제에서 얘가 x축에 접하다 했으니까 2분의 3파 이꼴 어떻게 돼야 돼? x축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또는 얘가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x축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접하다 했으니까. 자, 근데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ln 4가 돼버려요. 맞나요? 근데 ln 4가 여기 있다는 말은 x축은 밑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양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아니, 얘는 안 되고 얘가 되는 거죠. 얘 그래프를 새로 한번 쭉 그려보면 0 집어넣었을 때 ln 4가 나왔고요. 그럼 요 점에서 시작해서 이거 어디였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요. 이 변곡점 잡는 거네. 쌤 잘못 봤네요. 일단은 그래서 계속 해봅시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대충 어디 갔지? 여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이게 1이니까 ln 4 더하기 1이겠죠.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뭐야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x축에 접한다 했죠. 그 다음에 2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 되니까 ln 4 되겠네요. 뭐 이 정도? 맞죠?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 물은다. 변곡점 잡는 거죠. 맞지? 자,
변곡점 잡으려고 그러면 A값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얘가 확실한 건 뭐야? 2분의 38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거. 지금 문제의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A값 잡으려고 하는 건데 난 그런 그래프 개형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2분의 38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요. 2분의 38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L은 4 더하기 이거 2분의 3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A 이게 0 돼야 된다는 말이니까 A값이 3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지금 실크돼가지고 잡아준 요 조건이 A가 얼마라는 거 3이라는 조건을 알려준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미분 한 번 더 하면 되죠? 맞죠? 이거 지울게요. 그냥 지우자. 자, 정리할게요. 그래서 F'X를 다시 이쁘게 적으니까 4 더하기 3 sin X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3 cos X예요. 그럼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이제. 미분하면 자, 분모는 제곱이고요. 자, 분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3 sin X고요. 거기에다가 4 플러스 3 sin X고요. 그 다음에 빼기. 얘 미분하면 코사인, 3 코사인이죠. 맞죠? 요거 곱하면 9 코사인 제곱이에요. 됐나요? 이쁘게 정리합시다. 분모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 잠깐 무시하고요. 분자 정리하면요.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2 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9 사인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9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분모는 어차피 필요 없고 분자 있는 거 정리하면 sin x가 얼마 되면 돼? 마이너스 12분의 9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만 되면 되죠. 범위는 어디부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0 되게 하는 값은 sin x가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sin이 뭐야? sin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죠. 어차피 마이너스 4분의 3 만나는 지점 몇 개인데? 두 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1, 0하고 원하고 만나는 점 그래서 이렇게 원을 쭉 그은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미 P점을 하나 잡았어요. 1사하면 이미 아무데나 P점 하나 잡은 다음에 문제에서 하라는 게 이겁니다. 아무데나 P점을 딱 잡은 다음에 선을 쭉 그었어요. 그리고 이 길이하고 같도록 여기에 또 선을 쭉 그었다. 그리고 이러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커지려면 묻는 거죠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또는 그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묻는 겁니다. 맞죠? 자 일단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고 하면 길이 두 개는 알아야 돼요. 맞나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1 싸우면 위에 점이므로 세타 이꼴은 일단은 뭐다? 0하고 2분의 8 사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각 AOP가 AOP라는 말은 여기 이겁니다. 맞죠? 요각 얼마냐 묻는 거죠. 맞지? 근데 자 생각해보자. 얘가요 요렇게 돼 있어요. 얘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봐봐. 얘가 세타면요. 요거 두 개 더하면 180에서 세타 뺀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180에서 세타 뺀 거니까 요거 하나의 값은 당연히 이거죠. 얘도 이거고 얘도 이거겠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인데 자 보세요. 요게 지금 요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요거랑 요거는요 중심각과 원주각에 대한 차이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중심각은 얘 두 배인 얼마 돼야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버립니다. 내 말 따라왔나요? 그래서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요거는 또 지울게요. 쌤이 밑에 거는 자 그래서 일단 원주각을 이용해서 쌤은 찾았어요. 그럼 얘가 지금 반지름이 1이고 얘도 1이거든요.
그럼 요 삼각형 이용하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라고 적혀 있어. 근데 없어도 할 수는 있어야 되겠지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AP의 제곱은요 1제곱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코사인 법칙 쓰면 자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 4분이니까 부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된 거고 코사인 세타가 되죠. 2 코사인 세타. 그래서 AP의 제곱은요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됐나요? 이해했어요? 그럼 끝났네. 쌤 이 길이 이제 알았어요. 이 길 알았잖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어차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인데 이게 이 길이의 제곱 아닙니까? 삼각형 넓이는요 S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PA 곱하기 PB 곱하기 사인세타인데 우리가 이게 2등변 아 PB가 아니고 PQ죠 PQ 곱하기 사인세타인데 PA와 PQ가 같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PA의 제곱 곱하기 사인세타가 돼버리고 PA의 제곱은 내가 이렇게 구해버렸죠 맞지? 그래서 얘 넓이는 2분의 1에 2 더하기 2 코사인세타 곱하기 사인세타가 돼버려요 그럼 이거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얘의 최대값을 이제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자 요거 좀 이쁘게 정리하면 사인세타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세타입니다 2는 이렇게 약분됐고 됐죠? 일단 나 이꼴 뭐냐? 아까 이거였죠? 그래서 얘가 그대로 요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쌤 여기 적었던 맞죠? 요거에 되겠죠? 여기 나가 되겠죠? 이제 넓이는 구했고 이 넓이의 최대값 구해야 되니까 우리 뭐 하면 돼? 미분해가지고 최대값 구하면 되죠? 극대 나오는 지점이겠지 일반적으로는 한번 해보자 얘 S' 세타는 어떻게 돼요? 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요 사인 세타죠 마이너스 사인 맞지? 그럼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코사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고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2 코사인 세타 뭐야? 이상하다 2 코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이거 0대기하는 값은 코사인 세타 이걸 얼마다? 2분의 1이거나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요 애초에 각 0하고 2분의 8 사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사인 값에서 맞죠? 1싸움이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말은 세타 이걸 얼마다? 60도 3분의 8 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래서 세타가 얼마일 때 3분의 8일 때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때 넓이가 나오는지도 확인은 해봐야 되죠 넓이 집어넣어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S 3분의 파이는 이게 틀렸다 그러면 다시 풀어야 되죠 어딘가 틀렸다는 거니까 사인 3분의 파이는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죠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되나요 얘는 4대죠 이게 2분의 3이니까 3루트 3 나오죠 맞지? 그래서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가, 나, 다 다 잡았기 때문에 가를 F세타라고 하고 G세타, 나 그리고 다를 숫자 3분의 8을 할 때 F에 3분의 8 집어넣고 G에 3분의 8 집어넣고 두 개 곱하라 이거죠 그러면 F에 여기에 3분의 8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분의 2 파이 되나요? 맞죠? 세타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G세타인데 세타에다가 3분의 8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3분의 8 집어넣은 거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이거 1 되고 2 더하기 1에서 얼마 돼? 3 돼요 그래서 두 개 계산하면 답은 2파이가 돼야 됩니다 4번 좌표평면에 움직이는 점P에 대하여 위치가 다 나왔어요 자 이것도 매개변수 이용해서 풀어놨는데 속력이 루트 1합니다 그럼 일단 속도부터 구해야 되죠 자 X' 얼마 돼요? 얘는 T분의 1 되나요? y'은요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되죠 미분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쌤이 안 도와줘도 되죠 자 근데 얘가 제곱에서
또 제곱해서 더하고 계산하니까 2가 나오더래 이 말이죠. 둘 다 루트 있으니까 쌤이 루트 빼버렸어요. 됐나? 요거 정리하자. 양변에 t 4제곱 곱할게요. t는 양수니까 마음대로 곱해도 됩니다. t 4제곱 곱하면 여기는 2t 4제곱 되고요. 여기 t 4제곱 곱하면 t제곱 남는데 이 양하면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2t제곱,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t제곱이 음수일 리는 없어요. 맞죠? 그리고 t도 양수니까 t값은 1입니다. 결론 t가 1일 때 묻는 거죠. 맞죠? 이때 뭘 구하래요? 가속도의 크기 구하래요. 그럼 미분 한 번 더 하면 되죠. 미분 한 번 더 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 1이고요. 얘 미분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얘 미분하면 t 4제곱분에 2t 나옵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t 3제곱분에 2죠. 얘는 지금 좌표로 따지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고 t제곱분의 2인데 문제에서 t값 1이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거 크기 구하라 했으니까 제곱제곱해서 더하니까 루트 5 나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